프로 있잖아요. 예, 예. 저희 한번 나갔었잖아요. 그렇죠. 그때도 김진욱 씨 방송 안 하세요? 그런 적 기억 안 나요? 예, 예, 예. 그때 게스트가 그냥 본인이었거든요. 예. 그때 말이 없어요? 예, 근데 그냥 시청자처럼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스튜디오도 이렇게 둘러보시고 요리가 주인공이지 않 거지 뭐. 예, 아, 뭔가 시도해 본 거 없어요? 하시다가? 그때 스타 볼륨 예, 예, 할 때 예. 예. 박명수 씨가 예. 중간에 화장실을 가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자기 의자가 없으면 당황하지 않아요. 예. 그래서 의자를 들고 그냥 저 부석으로 가요. 혼자. 예, 예, 혼자. 예, 예. 뭐 남들은 막 얘기하고 있어. 숨기고 혼자 와서 막 혼자 혼자 재밌어 하는 거 예. 있잖아. 예. 박명수 씨가 왔어요. 예. 내 의자 어디 갔어? 그러면서 아씨 그럼 일단 앉아요. 근데 그거를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. 혼자만 알고? 저만 킥킥거리고 있고 그래서 방송은 다 안 나갔죠, 이제. 그러니까 뭐, 방송에서 보이지도 않고. 이제 몽골에 가서 네. 유목민 체험하는 프로였어요. 아, 나 봤어. 박수홍 씨하고 남인석 씨하고 셋이 가서 몽골에서는 그 말 고환을 먹어요. 거세를 하자마자 그걸 이제 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. 몽골에서. 그렇죠. 와, 박수홍 씨하고 남인석 씨는 도망갔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. 내가 따먹어야겠다. 제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. 그걸 먹었어요. 말 고환을 생으로? 먹었죠. 아, 세다. 그게 이제 몽골 TV에 나오는 거예요. 말이 좀 이상해서 전시 왔다가 해피림. 아 왜? 해피림. 해피림. 아 왜? 해피림. 아 왜? 가절하게. 난 있을 거 없는데 해피림 순간에. 형 운이 없는 거 아니야? 아 운이 없어도 그 뒤에. 가장 하이라이트 모습인데. 아니 왜요? 그냥 필름도 형 거야. 아 마이크 맞아. 프로에서는 마이크가 안 나와도 몰라요. 말을 안 하고. 그래 이거 형. 아 그래요? 네 아까보다. 아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. 몽골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. 네. 몽골. 아 다시 해야 된대요. 익숙해요. 네, 익숙해요. 그때 지금 이제 벌써 오늘 방청 오신 분들도 다 김수영 씨 편이 됐어요. 맞아요. 옆에서 적절한 리액션 다 해주실 거예요. 아,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것 같죠. 네. 왠지. 아, 제가 그 박수홍 씨, 남희석 씨하고 그 몽골. 벌써 웃기기 시작한다. 몽골의 그 유목민 체험 예. 방송을 했어요. 예. 네, 네. 근데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은 말의 고환을. 말의 고환을. 네네. 생으로 먹어요. 아니 생으로 말해 고환. 아니 생으로 말해 고환.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말이요? 그 말은 어떻게 돼요? 거세하면 죽는 거죠. 거세? 아니요 죽지 않죠. 거세하니까. 아, 거세만 하는 거야? 굉장히 사뿐사뿐 뛰어가죠.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.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. 거세를 했는데? 아 그렇죠. 그런데 먹어보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내가 싫어요 이러면. TV 안 나올 거 아니에요? 그 몽골 TV에. 그래서 네. 몽골, 아, 몽골 TV에 나가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? 우리 TV에 나오는 걸 열심히 해요. 왜 몽골에서 뜰라 그래요? 아 그러니까요. 네. 그냥 눈 딱 감고 꿀떡 생겼죠. 오. 하나를요? 아, 완자처럼 그 하나를 말고요. 슬라이스. 슬라이스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먹고. 완자처럼이라니. 네. 괜히... 입에 딱 넣는 맛이 어땠는데, 맛은? 맛이요? 아, 진짜. 근데 이제 막 각종 댓글들,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이 아니라 제작진을 욕하는 온 가족이 먹다 토했어요. 뭐, 아우 극혐. 김수영 미쳤구나. 뭐. 그런데, 좋은 경험이었어요. 좋은.